안녕하세요. 2014 패션코드 홍보대사 엑소의 찬현입니다. 네, 우선 저희 엑소가 평소에도 패션에 관심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패션코드 홍보대사가 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패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패션코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. 우선 옷 스타일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대학생 같은 스타일, 길거리 돌아다니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자주 입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신발에 항상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옷은 평범하게 입어도 신발에 뭔가 포인트가 잡힐 수 있게 그렇게 입는 것 같습니다. 자신한테 잘 어울리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캐주얼 하거나 아니면 좀 시크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서울 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분들의 의상을 입고 무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평소에는 저희가 무대 의상을 입고 하다가 그렇게 디자이너분들의 옷을 입고 이제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웠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무대가 아닌 제대로 된 런웨이 한번 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. 찬열에게 패션이란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잖아요. 근데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패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엑소와 함께 패션코드에 중독되어 볼까요?